일과 아주 꿋꿋하다. 농협 조합장을 하면서 중앙에 이사를 하시면서 밀어붙이는 그런 업무 스타일이 우리 서충주 농협을 천지개벽을 시켰고 우리 대한민국의 농협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돼서 그렇던 농협의 발전, 농촌의 발전, 서충주 농업의 농협의 발전은 우리 김병국 조합장님의 초지 일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초지 일관의 대명사다, 그리고 농촌 사랑의 대부다, 그리고 다리같이 의리의 사나이다 이런 것이 김병국 조합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그런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판 기념에 한 것이 책의 내용이 평생 농촌 사랑, 지역 사랑, 농협 사랑, 이것을 담은 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김병국 조합장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맞이하십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농촌, 농협, 농민, 그리고 지역 사랑에 앞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김병욱 조합장님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국 농협중앙회 전 이사님 출판 기념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 오늘 출판 기념을 하게 된 것은 제가 40여 년 동안 농협에서 생활하면서 농업 농촌에 대한 애환을 책에 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40여 년 동안 직원 생활, 더 나아가서 조합장으로서 우리 농협중앙회 임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좋았던 일, 어려웠던 일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저는 비록 현장에서 떠나지만 농업농촌을 잊을 수가 없고 농업농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오늘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로 내 생일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농촌과 농업, 우리 농민들과 함께하고자 이 책을 발간했고 특히나 제 후배들에게 이 교감이 되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농협이 더 나아가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이사님은 조합장을 오래 하셨는데 어디서 하셨나요? 예, 저는 충주에 있는 서충주농협에서 조합장으로 21년을 봉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직원 생활도 20여 년 동안 했지만 조합장을 하면서 지난 3월 20일 날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 행복한 농민 살기 좋은 농촌이라는 이 제목 하에 제가 그 책을 짓게 이 책을 참 출간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읽혀지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이 책이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이 책에 담았듯이 농업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정말 평생을 농업농촌과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농촌을 잊지 않고 우리 농민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과 평생을 함께 저는 만인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농협이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사랑받는 농협이 되도록 농업인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고맙게 느낄 수 있는 우리 농민들이 되도록 저도 함께 그분들과 동고동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참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한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소신 있게 출판 기념회를 자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계속해서 농민과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고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행복한 농민, 살기 좋은 농촌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40여 년 동안 농업농촌을 위해서 서충주 조합에서 애쓰신 마음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마지막으로 유정의 미를 걷는 이번 행복한 농민 살기 좋은 농촌에 대한 출판 기념을 통해서 영농 후계 및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꿈이 뭔지 그 꿈이 잘 이루어주시고 건배! 건배! 농부는 어머니 마음이다.